네, 안녕하세요. 짧은 시간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이 사실상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처리 실기를 합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산인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지금 접하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최근 시험 경향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알고리즘만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학습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개념과 이해를 공부하도록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만점 전략을 위한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한다고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기출 문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모든 데이터베이스 강의의 기초 밑거름이 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자, 정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첫 번째 화면에서 역시나 데이터베이스의 테마별 공부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무결성, 모델링 이렇게 정규화 과정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무결성을 이해하고 모델링을 이해하고 정규화를 이해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부터 확실히 알아두셔야 손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디자인을 했는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보처리 필기 공부하실 때 아마 다 배웠던 내용일 텐데요. 자, 우리 정보를 표현하는 단위를 최소 단위부터 최대 단위까지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가 뭐다? 비트라는 거죠. 자,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는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데요. 몇 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될까요? 그렇죠.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하나의 바이트가 되고요. 자, 그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되고, 그리고 필드가 되고, 레코드가 되고, 파일이 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정보 표현하는 단위의 최대 크기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비트, 바이트, 워드 이 부분이 과연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에 나옵니까?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정보처리 실기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신기술 동향이나 전산 영어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기술 동향이나 전산 영어는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통틀어서 IT 용어부터 시작해서, 특히 전산 영어는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필기 내용과 실기 내용을 통틀어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출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굳이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시작하라는 얘기죠. 자, 그말 반드시 명심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가 되는데, 자, 바이트 밑에다가 제가 문자 표현이라고 해놨는데요. 좀더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필기 수업 시간 때도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바이트라는 단위가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쓰이는 단위죠. 어떤 단위입니까? 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나, 그죠? 그 메신저에 문자를 이렇게 보낼 때몇 바이트 단위로 보낼 수 있다. 뭐 80바이트 단위로 보낼 수 있다. 뭐 100바이트 단위로 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바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문자, 글자를 표현하는 단위인데요.
영어 한 글자라든지 숫자 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1바이트가 필요하고요.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경우에는 영어보다는 좀 그 글자 자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두 바이트의 메모리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트라는 것은 문자 표현의 단위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바이트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필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필드가 뭡니까? 하나의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항목이 또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료, 레코드라는 게 생성이 되고요. 그 레코드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파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 앞에 앉으셨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화면을 띄우고 난 다음에 학교의 리포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하세요. 리포터를 작성하고 있고, 또는 회사 다니신 분들은 또 기획안을 내가 더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죠. 자, 저장을 할 때 뭘로 저장합니까? 그쵸?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뭐뭐.hwp라는 뭐가 생성이 되죠? 그렇죠. 파일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파일이라는 것은 내가 작성한 PPT 자료나 또 내가 만든 엑셀 자료나 내가 만든 워드 프로세스라는 문서 자료가 저장되는 단위가 바로 파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이 파일을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최근에서는 이 파일 단위보다 더 큰 데이터베이스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 집에서만 해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한 5년, 또 길게는 10년쯤 되셨다고 보면,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여러분이 과거에 작성한 여러 가지 문서가 들어있겠죠? 그쵸? 아주 많은 문서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 문서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시절에, 뭐 대학교 1학년 시절로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 작성했던 어떤 그 리포트 파일을 검색을 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성격상 그런 것들을 폴더, 노란색 폴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작성하는 문서를 체계적으로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문서를 작성해 놓고 빨리 저장을 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바탕화면에 저장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바탕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생겨요. 날 잡아서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 컴퓨터 고장나서 거기 있는 데이터가 싹 다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일반 사용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파일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죠. 그쵸? 근데 그런 파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이 개념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가 있을까요? 그쵸? 기업이나 회사나 또는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수많은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뭔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십니까? 왜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날 이 정보 표현의 단위가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 여러분들 주위에 사용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언급하기 이전에 오늘날은 무슨 사회다? 정보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많은 정보가 나 뒹굴어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죠. 자,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전에 제가 정보 시스템을 먼저 예를 드는데요. 이 정보라는 말은 인포메이션으로서 오늘날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정보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정보 시스템은 기업에서도, 은행에서도, 정부, 대학, 쇼핑몰까지에서도 수많은 정보를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업체에서 이 정보 시스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바로 보안입니다. 그죠? 자, 과거 뉴스에나 앞으로 뉴스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어느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자, 이 보안이라는 문제가 이런 사이트에서, 이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실기를 공부하고 있고,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안 관련된 자격증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거며, 저 보안 관련 자격증이 앞으로, 더큰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무튼 가장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보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바로 관리입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쇼핑몰을 예를 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가슴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자, 누구나 다그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인터넷으로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쇼핑몰에 여러분들은 회원가입을 하게 되겠죠? 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아이디, 전화번호, 또집 주소, 그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그 쇼핑몰에 입력을 하고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쇼핑몰에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집 주소도 알고 이제 배송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쇼핑몰에 줬단 말이죠. 자, 줬으면 그 쇼핑몰에서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쇼핑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그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몰 중에서 가장 큰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 수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그죠?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회원이 많겠죠? 뭐 우리나라 그 포털 사이트의 그 점유율 1위인 그 녹색 창 회사 있죠? 자,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자 수가 누적 회원가입자 수 그리고 중복 회원가입자 수다 합쳐서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회사들은 그렇게 몇천만 명이나 되는 회원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보안 시스템을 갖춰서 해커 당하지 않게끔, 해킹 당하지 않게끔 보안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또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 관리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 내가 물건을 주문했잖아? 내일 받기를 원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주문하면 오늘 저녁에 나는 받기를 원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쇼핑몰에서는 어떠어떠했던 사유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레 도착할 겁니다. 이러면 좀 승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을 최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자, 그런 부분도 도래가 될 거고요. 자, 은행 업무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은행에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하면, 계좌를 하려면, 역시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은행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의 자료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행에서도 여러분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보안을 해야 되고, 또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빼내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충분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정보 시스템에서 이 모든 기업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체의 데이터를, 그죠? 관리하는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자료를 관리해야 돼요. 오늘날은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 자료를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만약에 컴퓨터가 없었다면요. 컴퓨터가 없었다면 아직도 여러분 집 방에 막 책이 막 쌓여 있을 거고, 그죠? 뭐 가까운 그 동사무소, 그죠? 주민센터. 자, 주민센터에 가면 과거에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과거에 동사무소 가면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사무소 직원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면서 일어나서 저 뒤쪽에 캐비넷을 막 뒤져요. 캐비넷을 막 뒤져서 그 사람의 그 주민등록등본 원본을, 그죠? 원본을 끄집어내서 막 찾아서 그걸 갖고 와서 복사기에 올려놓고 복사를 해서 그리고 빨간 도장을 찍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국 어디에 주민센터에서도 내가 원하는 등본을 바로 뗄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뗄 수가 있어요. 무료로. 인터넷으로 접속해가지고 내 프린트로 주민등록 원본을 바로 뗄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의 모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뗄수 있다는 얘기는 해커가, 정말 똑똑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그죠? 여러분들의 주민등록 등본을 언제든지 떼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뭐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 등본을 편리하게 여러분 집에서도 뗄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전에 완벽한 보안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날 정보보안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상당히 그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관련된 데이터들의 모임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자, 조직체 응용 시스템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운영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통합된 모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개념을 내리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는 운영, 통합, 저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공유 개념까지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보처리 실기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컴퓨터가 이런 일을 다 인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 버리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30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왜 필요한지, 내가 뭐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점이었고요. 자, 다음 화면은 자,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드 프로세서나 PPT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죠. 그게 하나의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저장하는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나 또 보조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한 형태를 파일 시스템이라 한다면 그런 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태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게 되고 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러오기, 열기에서 불러와 줄수 있고 그런 단순한 저장과 열기에 그쳤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일 시스템을 떠나서 오늘날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겠죠? 자, 파일 시스템은 별도의 구입 비용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속도도 검색하고 이런데 엄청 빠릅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자료가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아주 중요시 사용되고요. 중복이 최소화되어야 되고, 무결성,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그리고 보안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되겠죠. 자, 서로 연관된 정보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한 곳에 모아 다수의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속성 데이터의 집합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립니다. 영속성.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데이터. 내가 죽어도 나에 대한 자료가 영원히 남아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을 남겨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집합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그좀 마음이 좀 아프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시대가 컴퓨터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므로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큰 자료 시스템 안에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뭔가 좀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편리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영속성.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한번더 살펴봐야 될게 뭐냐.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이해 시간에서 정의 부분에서 꼭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DBMS입니다. 자,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DBMS가 없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서 DBMS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에서 DBMS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냐? 있습니다. DBMS가 관로 안에 정답 처리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DBMS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겠죠. 학생 관리 프로그램, 성적 관리 프로그램 등등등에서 뭐 수강 관리 프로그램. 자, 수강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기사 친구라는 회사에서 수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나 없나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으신 학생들은 항상 제가 DBM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나 없나를 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잖아요. 질문을 올려주실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를 제가 다 일부러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아, 이분은 지금 수업을 이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실 것 같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어떤 분은 완전 초보야.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 그리고 질문을 올렸어. 그럼 거기에 맞게끔 답변을 해드리고. 자, 어떤 분은 좀 죄송하지만, 재수강을 한번 하셨어요. 지난번에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재수강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꼼짝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업 얼마나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제가 늘 체킹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잘 보이시려면 열심히 수업 들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수강 관리 프로그램, 성적 관리 프로그램, 학생 관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결국 저희 시스템에서도 여러분, 우리 회원들의, 수많은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서 완벽한 보안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을 능률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늘 체킹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DBMS가 관리를 하는데, 이 DBMS를 하드웨어 측면이냐, 소프트웨어냐라고 한다면 DBMS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DBMS의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서 학생 성적, 그리고 수강 관련된 이런 파일들을 하나, 둘씩 담아서 보관함으로써 파일 시스템에 속하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의 큰 창고에 담아두고, 그죠? 늘 관리를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서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DBMS가 하는 역할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중간에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DBMS의 세 가지의 기능은 정의 기능, 그리고 조작 기능, 제어 기능으로 나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 공부할 때 많이 했었던 뜰 거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은 필기 공부할 때는 사지선다형이니까, 그죠? 외웠겠죠, 그죠? 뭐, 정조제, 이래갖고 첫 번째 글자 따서 DBMS의 기능 세 가지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이다. 뭐,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 기능과 조작 기능과 제어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은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뒷시간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DBMS였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스키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말로 따지면 어떤 체계?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라고 하죠. 최종 사용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뭐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회사의 쇼핑몰에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프로그래머. 그 프로그래머가 매일 출근해야만 그 일을 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래머도 자기네 집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기능을 변경하거나 제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프로그래머도 뭐가 된다? 엔드 유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그 회사 내에 메인 서버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 사용자, end user고요. 그래서 외부 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때 개념 스키마와 내부 스키마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접근을 할때 우리가 사실은 그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그냥 구매하고 말면 되지만, 우리가 구매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절차를 걸쳐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쇼핑몰에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를 클릭해갖고 선택을 하고 고르죠. 만약에 A라는 회사의 상품을 보기 위해서 A라는 회사를 클릭하게 되면 A라는 회사의 상품이 쭉 나타납니다. 그럼 걔를 클릭해서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보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보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봤다가, 그죠? 계속 여러분들이 꺼내를 봤다가, 아,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럼 요걸 주문하게 되면 그 주문 내역이 여기 들어가서 저장이 되면 그 관리자가 이 내용을 받아서 업체에게 연락하면 그 업체에서 여러분 집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모든 게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 통해, 드럼통이잖아요, 그죠? 통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죠?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에서 역시나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형태를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얘기가 시험에 나올까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 역시나 관로 메꾸기 5개 또는 6개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앞쪽에서 설명을 할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얘기해놓고 한 개의 관로를 비워놓고 그 관로의 답을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키마에 대한 개념, 구체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알아야, 그죠?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무결성, 모델링, 정규화, 뭐, SQL, 이런 공부를 앞으로 하게 될 건데,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스키마, 이런 식으로 막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단 말이야. 스키마가 뭐지? 스키마가 뭐지? 스키 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개념 강의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제가 말이 좀 빠릅니까? 저는 항상 강의를 하면서 제발 이번에는 좀 천천히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 강의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마 늘 그러실 겁니다. 처음에,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익성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라고 천천히 얘기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면 늘 말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죠?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강의를 하다 보면 막저 혼자 막 흥분이 돼요. 그죠? 흥분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체킹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엔드 유저, 일반 사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거의 뭐, A 마켓이라는 회사나, 뭐, B 마켓이라는 회사의 최종 데이터 관리자는 적어도 연봉이 한 5억, 10억, 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그죠 몇 천만 명의 데이터를 손에 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사용자와 프로그래머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둘다 엔드 유저입니다. 응용 프로그래머나 일반 사용자나 둘다 엔드 유저입니다. 엔드 유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뭐 A마켓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물건을 구입을 하고 뭐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예를 드는 거고, 만약에 게임을 한다, 온라인 게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그 게임을 다운받아서 집에 설치해 놓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게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게임 자체가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SQL문이라고 있어요. 그죠? SQL문. SQL문이라는 것은 Structure Query Language라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묻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연결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그 SQL문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을 접속하고 할 수는 있는데,
뭐그 회사에서 열어놓지는 않겠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요. 자, DBMS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질의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저장 데이터를 접근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 상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데이터베이스 상태는 서로 분리돼서 저장됨으로써 데이터를 관리해준다.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뭐 이런 그 개념을 설명하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을 알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이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도 그 수업 들어봤고, 또 스키마라는 거, 또 DBMS라는 거, 이런 말을 들어봤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본격적인 무결성 정규화 모델링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설계입니다. 설계. 디자인, 설계.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자, 어떤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차린다고 볼까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물건을 팔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상품 개발을 해서,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현실 세계 관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쇼핑몰 만들라 그러면 홈페이지도 하나 제작을 해야 되고, 그죠? 또웹 호스팅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그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그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을 현실 세계라고 본다면, 이 현실 세계 관점에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개념적 모델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내가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어떤 예를 들까? 슈퍼마켓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슈퍼마켓, 동네에 많은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가면 종류별로 물건이 쫙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물건이 어디 있고 어떤 물건이 어디 있고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것 안에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갖춰놓고, 그리고 뭐 바코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춰서 그 물건의 바코드를 이용해서 상품 등록을 컴퓨터에 다 하게 되죠. 그러면 고객이 찾아왔을 때 바코드를 찍으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니터에 딱 나타나죠. 그럼 그 가격대로 돈을 받으면 되고, 그리고 또 클릭하면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면 거스름돈 그대로 내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다가 고객이 아, 이거 물건 상했어요. 바꿔주세요. 반품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바코드를 찍어서 반품 처리를 하면 되고, 그죠? 자, 그렇게 바코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뭐 반품 처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슈퍼마켓에 그 새우 과자가 다 떨어졌어요. 그죠? 다 떨어졌으면 또그 업체에다가 새우 과자 뭐한 100박스 갖다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겠죠. 그럼 주문을 하면 컴퓨터에다가 새우 과자 몇월 며칠 날 100박스가 입고가 됐다고 컴퓨터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정산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늘 매출이 얼마고, 그리고 뭐그 재고가 얼마고, 그리고 반품된 게 얼마고, 또 환불 들어온 게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그를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 그 자기가 직접 상상해서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업무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더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개념적 모델링을 통해서 개념적 구조를 만들고 스키마를 만드는 얘기죠. 자,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을 통해서 논리적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어떤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하면 장점은 어떤 게 있다? 그쵸? 대규모 문서를 쉽게,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고, 정확성, 그죠? 당연하죠. 유지비용 감소, 시공간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화 무결성 유지 중복 최소 독립성 보장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장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 뭐 표준화, 중복 최소, 독립성 보장 이런 말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 많이 들을 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 드릴까 합니다. 뭐 역사에 관련된 얘기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뭐 논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면서 뭐 세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했던 게 언제 정도였는지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컴퓨터가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ENIAC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역사는 어떻습니까? 1963년도입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63년도. 자,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또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1963년도에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 1965년도에 넘어오면서 세계 최초의 표준화를 시도했던 거. 요거 코다셀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신기술 동향에서나 또 아니면 전산 영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들이 그죠? 데이터베이스의 역사를 나타내는 부분이니까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읽어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저처럼 영어 못한다고 해서 뭐 기억을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읽어봐 달라는 거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 데이터베이스의 사용 분야에서는 유전자 정보, 지리 정보, 이동용 데이터베이스, 이제 최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사용되는데 이거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지리 정보. 지리 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 녹색창 회사나 뭐 이런 회사에서 지도 제공을 하죠. 그죠? 지도 제공을 하면 그 지도에 클릭만 하면 쭉 확대되면서 그 동네에 뭐가 있는지 실제 막 건물 모습으로 다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뭐 슈퍼마켓을 클릭하게 되면 그 슈퍼마켓에 현재 뭐 내가 필요한 뭐 우유가 있는지 뭐 A라는 우유가 있는지 B라는 우유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지도에서 다 확인해 볼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하우싱, 그리고 데이터 마트,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웨어러스, 데이터 마트. 요거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 분야에서.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지식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식 창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외에 그와 관련된 연관된 여러 가지 정보가 다 같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싱은 그 정보와 창고라는 개념을 혼합한 말인데 통합적 환경이라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기업의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그런 형태를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마트라고 하는 것은 부서 중심의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싱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부서 중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세 가지 용어는 실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가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에서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는 정리를 여기서 하겠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기사친구 사이트에 그 자료실인가 어디 찾아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답항 정리라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의 정답만 제가 다 모아놨어요. 정답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교환 다운받아 보셔도 되고요. 자,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인데 다음 페이지에 2013년도까지 제가 정리를 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2006년 원래는 2005년 마지막 시험부터 이런 형태의 제도로 이제 시험이 시작됐는데 여기 보시면 그죠? 대충 보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외래키라든지 뭐 ERD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진도가 나가게 될 건데,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수업했는 것만으로 해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뭐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DBMS. 그죠? 그러니까 이런 DBMS라는 것은 개념 시간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2009년 이후에 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오늘 개념 시간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0년 부분부터 볼까요? 2010년 부분 보면 뭐 이런 거 무결성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네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큐브 이런 말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공유 데이터 이런 거, 쉐어드 데이터, 그죠? 그러니까 그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의 답항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그죠? 마무리할 때, 아,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시험을 쳤으면 이 정도 답항은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다. 그런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뒷부분의 시험 혹시 또 시험이 실행이 되면 또그 뒷부분을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도 잠깐 볼까요? 산업기사. 자, 오늘 산업기사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기사에 나왔던 부분 보면 역시나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기본키라든지 뭐 무결성이라든지 뭐 참조 무결성 이런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험에 나왔었고요. 스키마라는 말 오늘 얘기했던 거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개념 강의이긴 하지만 시험에 등장하게 되면 뭐 자주 안 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산업기사 최근 기출 문제 볼까요? 산업기사 최근 기출 문제 보면 2010년부터 역시 2013년 이후에까지를 보시게 되면 역시나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죠? 이런 부분 체킹이 되네요. 데이터마트, 데이터 마이닝, 그죠?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었죠. 나는 기사를 준비하는데요, 선생님. 산업기사는 관심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산업기사를 준비하는데요. 기사는 관심 없는데요. 정보처리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산업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기사에 중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다 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그 개념 공부를 하면서도 나왔던 부분들이 실제로 답항으로 나왔던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오늘 공부한 내용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키와 무결성. 키. 기본 키, 외래 키, 뭐, 대체 키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결성 부분. 그, 사실 시중에 나오는 서적이나 데이터베이스 서적이나 또타 사이트에 이렇게 강의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개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모델링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어요. 모델링부터 먼저 할까? 아니면 키나 무결성부터 먼저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모델링부터 먼저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키와 무결성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자료에 많은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습득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끝나보면 아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키와 무결성 공부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답항복이 있으시죠? 그 답항복이 보면요,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과거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키와 무결성 부분의 용어 정리를 먼저 완벽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델링 부분, 무결성, 지나서 모델링 부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진도 계획을 잡았으니까, 역시나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좀 나름대로 제가 좀 즐겁게 수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많이 격양됐잖아요. 그죠? 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하고, 즐거운 데이터베이스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위너스 클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